2번 타자 김문호 선수입니다. 저게 안 빠지면 어떡하냐. 사실 이런 경기에서는 보통 보면 큰 장타 하나로 경기 분위기가 바뀌는 경우들이 종종 있거든요. 아, 좌타자 김문호가 해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네. 구정은 지금 쳐도 빗 맞을 확률이 높았기 때문에.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이겨줘야 돼요. 그렇죠. 네. 보러 왔다가 김문호 좀 다시 들어가면 안 되는데요. 멤버스 갑자기 내년에 가는 거 아니에요? 몬스터즈에서 지금 빠르게 장기계 들어가야 됩니다. 이거. 사실상 제대로 된 안타는 김문호 선수의 안타가 처음이에요. 네. 황준서에게. 아 그래 제대로 된 안타는 김문호 거밖에 없어요? 박용택은 그거 아까 뭐 한 거예요? 기록상의 안타죠. 초구를 타격했습니다. 높게 뜬 타구, 코스 애매한데요. 좌익수와 유격수, 좌익수! 미끄러지면서 놓쳤어요! 놓쳤습니다! 결국 이 타구는 안타로 기록됩니다! 아, 이건 갔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글러브를 뭐, 맞고 떨어졌으니까. 아닌 거죠. 네네. 그거 표현하신 거잖아요, 그죠? 타석에 있는 게 안타는 그거 아니잖아요. 요즘에 저한테 왜 그러세요? 아니, 그거 물어봐요. 궁금해서, 갑자기 궁금해서. 이제 만들어내겠죠. 박용택 선수라면 이론의 여지가 없는 안타를 안타의 신 박용택이라면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 분위기를 이어가는 게 우리의 목적이고 그런다 그러면 상대가 무너질 수 있다. 이걸 아는 게 박용택이에요. 3번 타자 박용택. 초구 스트라이크입니다. 이걸 쳐야 돼요. 이걸 쳐야 돼요. 네, 스플릿. 아, 이 공도 스플릿이군요. 이게 이제 몸쪽으로 갔다가 이제 바깥쪽으로 갈 때 그럴 때 대처를 해야 됩니다. 아, 여기서 어떤 공을 선택할지. 이거 잡아당겼어요! 이거 잡아당겼어요! 파울입니다. 이제는 포심을 가지고 이 바깥쪽 높게 던질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리드가 된다 그러면 이 박용택은 배트를 낼 수 있는 상황인데요. 투아웃 주자 1루. 스트라이크 2에 불리한 볼 카운트의 박용택. 쫄지 마, 쫄지 마! 이 싸움의 결말은요? 투수 옆을 스쳤습니다. 그러나 이런 수, 그러나 이런 수, 그러나 이런 수 여덟번이 있습니다. 제 반응 좋다요. 야, 저 키스톤이 진짜 잘한대. 반응이 좋아.
3, 4번이 죽인다는데? 와, 수비 잘한다. 투수를 지나치면 촘촘한 야수들이 기다리고 있는 18세 이하 국가대표. 여전히 몬스터즈는 득점하지 못했습니다. 와, 빠르다. 아, 수비를 너무 잘한다. 아, 나 이번에 천대들 왜 이렇게 좋냐? 아니, 막 수비력은 이게 다부지게 하니까 응. 투수 입장에서는 수비가 굉장히 빠르고 막 이런 게 굉장히 좋거든. 응. 야, 경기가 장난 아니야.